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시간입니다. 조리원리 보시면은 그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는 거고 조리원리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나마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조리 과목이거든요. 시험 문제는 어려워요. 그죠? 쉬운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이 일종의 여러분들 그 조리 실험 조리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험 조리식으로 해서 조리 과학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는 조리 과학 기준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험조리, 조리, 과학 베이스가 되려면은 결국은 식품화학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화학, 식품학 개념으로 묶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리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탕수육을 튀긴다.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탕수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이 산패를 일으키더라. 이 산패를 일으키는 그 기전 중에서 뭐 옳은 걸 찾아라,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탕수육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조리 문제네 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거 산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 기준 결합이, 비공해 기준 결합이, 그 다음에 과산화 물가가, 산가가, 요오드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식품학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조리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험 조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식품 가공 및 저장학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및 저장학까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름만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간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공 및 저장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했던 것이 육류 부분에서 육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어류 부분에서 어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 우유 부분에서 유제품류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육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뭘 것 같아요? 햄소세지. 그죠? 그 다음에 어류 가공에서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어묵이에요. 그 다음에 유제품의 가공에 대해서 묻겠다. 뭘까요? 치즈버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뭐 제목만 좀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던 거지, 가공 및 저장하기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경향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두류 부분에 있어서 두류 가공으로 나오겠다. 그럼 두류 가공은 뭘까요? 두부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름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넣어줬던 건데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식품 미생물이 들어가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곰팡이, 효모, 세균, 방성균 쭉 나오잖아요. 박테리오파지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생물 파트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 39회까지 보시게 되면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문제가 50문제였었거든요. 이쪽 파트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문제가 50문제였었는데 50문제에서 이제 식품학 쪽에 식품학, 식품화학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약 20에서 22문제. 그다음에 조리 파트로 물었던 것이 20에서 22문제. 였었고 식품 미생물 부분으로 물었던 문제가 작게는 그러니까 작게는 6문제 정도